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셀바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겠지만요, 셀바스 AI 조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조금 아쉽죠. 아쉬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 셀바스 AI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제가 이 종목은 왜 버텨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셀바스 AI 오늘 쉽게 못 가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너무 구리다. 시장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연휴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어때요? 저조합니다. 거래 대금이 저조하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셀바스 AI보다 자회사죠. 셀바스 헬스케어 쪽으로 더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모회사인 이 셀바스 AI의 탄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FOMC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꽤 많이 빠진 상황인데다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탄력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AI 종목으로 기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완벽하게 상한가로 딱 치고 마감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2등주로 지금 달려갈 수 있는 셀바스 AI의 탄력도가 조금 주춤주춤한 거다. 되게 복합적인 이유로 이 셀바스 AI가 못 가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야 되는 이유. 제가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랑 조금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셀바스 AI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셀바스 AI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몇 퍼센트? 절반이나 넘게. 그러니까 셀바스 헬스케어의 절반은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셀바스 AI 안에 이 안에 헬스케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헬스가 성장하면은 그 수혜를 누가 받을 수 있다? 셀바스 AI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분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의 동반 상승을 조금 지켜봐 주셔야 하는데요. 자, 일단 셀바스 AI,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지난 5월에 울트라사이트와 파트너십 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사는요, 기술 그리고 사업 협력으로 AI 초음파 의료시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원격 의료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이 이슈로 종목들이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셀바스 AI의 자회사인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울트라사이트의 지분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울트라사이트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돈독히 해 나가면서 무대를 이제 정말 넓히는구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구나.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구나. 라는 거를 이 공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유상증자까지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는데요. 구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청약에서 99%의 청약률을 기록을 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관계자는 모기업인 이 셀바스 AI와 함께 진행 중인 AI 원격 의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셀바스 AI는 자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 얻은 그런 투자 자금으로 뭐를 하겠다? 계속해서 AI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주춤하고 단기적인 구간에서 흔들리라고 할지언정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때 이슈가 하나 생겨버리죠. 어떤 이슈? 정말 정말 좋은 이슈. 지분을 확보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이 울트라 사이트가 심장 AI 신기술이 이 미국 FDA 승인까지 맞춰버립니다. 완전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사 이거 조금 읽어드리면 디지털 헬스 기업 울트라 사이트는 자사의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가 FDA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슈로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바스 AI까지 강한 상승 탄력 보였었습니다. 이게 7월 말부터 8월 초였거든요. 자, 그 후로 이 셀바스 헬스케어
미국 FDA 승인을 얻은 AI 심장 진단 사업을 박차하겠다라는 의지도 펼쳤고요. AI 딥러닝 기술까지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기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내비쳤어요. 특히 이 자회사인 셀헬은요,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인바디, 타니타 등 경쟁사 대비해서 동일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면서 업계 상위의 정확도를 자랑을 하고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관계 회사의 IT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힘스 사업 부분에서는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3개의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무려 과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99% 이상을 누가 점유했다? 바로 셀바스 AI의 자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가 점유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박 호재가 나와줍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미국 울트라사이트와 JV를 설립을 했어요. AI 의료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울트라사이트가 51대 49의 공동 비율로 출자를 했고요. JV는 올 4분기 내에 한국에 설립한다고 해요. 근데 4분기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4분기라고 하면 10월부터죠. 몇 거래일 남지 않은 4분기예요. 이 신규 JV는 AI 심장 초음파의 사업화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신규 제품 라인업도 확대할 계획이고 사업화에 필요한 인증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박 호재로 셀바스 헬스케어 좋은 상승 탄력 보였죠. 그리고 셀바스 AI도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듯 하다가 조금은 밀어대서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꽉 붙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2023년에 이 상승세 기억하시나요? 상반기였죠. 1월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 4,700원이었던 종목이 껑충껑충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36,000원까지 올라갔다. 무려 어마어마한 상승, 실현이 됩니다. 이게 뭐 몇백 퍼센트가 올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쉬어가다가 한 4개월 정도를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울트라사이트 지분으로 인해서 한번 더 펌핑하고 눌렸다가 이제 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상승을 못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한 번 더 크게 날아가서 전고점 돌파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2만원대 가격대인데 최고가 36,000원입니다. 여기에 이 매물들을 소화만 조금 해준다면 금방 점프를 해서 전 고점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과거에 끼를 어떻게 보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었잖아요. 거의 3-4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끼 있는 종목입니다. 이 끼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이 끼를 부렸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바스 AI, 아 맞다 그때 잘 갔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들어온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셀바스 AI는 시장이 조금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 9월달이고 거래대금도 딸리고 연휴도 임박해가지고 이제 다들 자금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의료 AI와 관련해서요. 전고점 이거 뚫어버리고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춤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특히 이 셀바스 AI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요 여러분 AI 관련주 중에 매출을 조금 못 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예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구간에서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 절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은 그냥 예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쁘게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털어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의료, AI 이 두 분야의 성장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의료는 당연히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AI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은행 어플도 AI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그 다음에 AI가 만났다라는 건 시너지 강하게 낼 수 있고 성장성 자체가 의심되지 않는 섹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물리셨다면 힘드셔도 지금은 조금은 버티셔라. 이런 구간은 버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요, 셀바스 AI 2만원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실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2만원대라 함은 2만원에서 29,000원까지 보셔도 되는 그런 라인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2만원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어디서 매수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전고점 돌파해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계산해 놓은 단가가 여기 다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물려 계신다, 고점에 물려 계신다 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물타기 해서 대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대응 전략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010-8109-2098 번호로 셀바스 AI라고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는 주식 최고의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만 남겨주세요. 구독 인증 어떻게 한다? 셀바스 AI라고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면서 셀바스 AI로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단에 보이시는 010-8109-2058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셀바스 AI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멋지게 수익 내고 물리신 분들도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노하우 여기다가 매매 가이드라인 다 잡아놨으니까 이 대응 자료집으로 무조건 수익 볼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도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걱정 없이 수익 볼수 있으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저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 많아봤자 연에 4%, 5%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도 10%에서 30%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잘만 하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쉽게 할수 있어요. 큰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요,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공간을 위해서 임대도 해야 하죠. 직원도 써야 하죠. 나가는 지출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손가락, 눈, 이런 것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죠. 우리 다음 세대는 120, 130세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60살, 70살이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밖에서 근로를 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재테크는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통 우리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시드머니가 상당히 커야 하고요.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부의 증식 방법이 뭐다?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큰 장점은 현금화가 쉽다. 내가 오늘 팔면 다다음날 돈이 들어옵니다. 매매를 잘만 하면 돈이 묶일 일이 전혀 없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안 팔리고 나는 급전이 필요해서 내놓아도 안 나가는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주식은 그냥 시장가에 던지면 됩니다. 어떻게든 팔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은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고 누구나 매수매도라는 버튼만 누르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도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지금 100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이 여러분들도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매수매도 타이밍이 정말 관건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시장에는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는 매수할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할 타이밍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데 그 타이밍 자체가 승과 패를 좌우하고 누군가의 계좌 수익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타이밍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 근데 이런 분들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물려있는 지긋지긋한 종목 쳐다보기도 싫다. 특히 나 지금 계좌일기가 두려워요. 이거는 얼마나 물렸는지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점에 딱 물려서 이거는 회생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9만 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나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에코프로 같은 거를 샀대. 에코프로로 대박이 나서 차를 바꿨대. 이렇게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저는 인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종목이라는 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인생의 키포인트가 되는 종목들인데 일반 개미들은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요, 3%만 올라가도 마음이 설레고요, 10%만 올라가면 팔고 싶어서 미쳐버리고 20%까지 끌고 갈수 있는 용기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이 안 잡혀서 나 그냥 여기서라도 팔아버릴래? 라고 익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팔아버리면 내가 판걸 알고 기가 막히게 더 올라간다.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그 종목의 움직임을 모르고 시장을 읽지도 못하고요.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차트를 보는 방법, 매크로 환경 이런 거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세요. 그냥 내가 샀으니까 올라가겠지. 팔았으니까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만 하는 매매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요, 여러분, 절대 통하지도 않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그리고 또 계좌를 까보면요, 종목은 20개, 30개가 되는데 죄다 반토막이 났고 마이너스 30%, 40% 이런 계좌들 정말 정말 수두룩하십니다. 종목이 몇개안 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종목이 수십 개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디서 어떻게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죠. 손을 어디서부터 써야 하고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판단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이 좋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이 종목이 좋다고 했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된다? 두 방향으로 모두 모두 털려버린다.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조금 고치셔야 된다. 습관을 조금 고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 고쳐나가시고, 마인드만 고치시면 충분히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 주식으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계좌만 쳐다보고 있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동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 주식으로 인생 역전 넘어서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누려보고 싶다. 더큰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자식들이 가지고 싶다는 거다 사주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그리고 가끔 정말 헉 소리가 나는 인생 종목으로 인생 수익까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고, 돈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테마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트렌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면, 계좌, 수익을 넘어서 인생 역전, 경제적 자유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다. 저는요, 코스닥이 400선까지 밀리는 그런 하락장도 겪어봤고, 코스피가 3,300을 찍는 그런 상승장까지 겪어봤는데, 다양한 장을 겪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울고 웃고 하시는 분들 다 만나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겼냐? 시장을 빠짐없이 바라보고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장이 어려워도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돈 쉽게 버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순환이 너무 빨리 돌고 오전, 오후가 전혀 다른 섹터, 전혀 다른 테마가 가는 시장도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이런 포인트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시장에서 도태돼서 시간 투자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저를 따라와 주셔야 돼요. 결국에 돈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잘 포착하는 사람, 그 순간을 포착해서 막강한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은 의지를 하셔야 되고요. 따라오셔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 시장에 정해져 있고요. 돈을 벌수 있는 사람, 따라오면 하루에 10%, 20%, 30% 수익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여유롭게 시장 바라보면 30%, 50%, 100%세 자릿수 수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장 예측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월달부터 저는 텔레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9월달 시장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 시장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 로봇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크게 달라진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그 예측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로봇주들 역사적인 신고가 찍고 조금 조정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제 텔레그램과 유튜브에서는 다 수익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유진 로봇,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 다 텔레그램에서 거래했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수익이 정말 단번에 이뤄졌어요. 사실상 저는 9월 내내 로봇주들이 크게 갈 줄 알았는데 제 예측이 너무 빨랐죠. 정말 순식간에 10거래일도 안 돼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신고가 계속해서 행진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에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9월 시장을 제가 명확하게 바라봤기 때문이고 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인데요. 9월달은 추석 연휴도 있고요. 임시 공휴일까지 꼈기 때문에 상당히 휴장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휴장이 길어진 사이에는 사람들 생각이 다 어떻다? 다 똑같다. 불안한 종목보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종목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였다? 바로 로봇이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많은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9월은 이런 연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필요로 하죠. 개인적으로 지출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거래대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제 예측 지금 어떻게 됐죠? 다 맞고 있잖아요. 자, 이런 예측은요. 제가 시장을 명확하게 봤기 때문이고 트렌드를 너무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로봇으로도 이렇게 좋은 수익을 챙겨갔고 로봇은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다 보내줬죠. 그리고 어떤 테마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시장 주도 테마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에 우리는 정확하게 진입을 했죠. 로봇이 주춤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바로 고점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다른 테마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다이캐스팅 테마죠. 순식간에 다이캐스팅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3기라는 종목 포착을 해서 텔레그램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트룩스 같은 AI 관련주들, 흥구석유 같은 국제 유가와 관련한 종목도 계속해서 쏠쏠하게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장의 트렌드를 캐치하는 능력이 정말 정말 타고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쫓아오셔야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도태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금 시장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백날 천날 시간 투자하고 가치 투자해봤자 지금 시장에서 크게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면 되신다.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큰 수익 빵빵하게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제 능력, 실력 다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구나. 시장은 이렇게 읽으면서 돈을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야지 돈을 버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단에 보이시는 010-8109-2058번호로 구독했다라는 의미에서 구독 인증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주식 최고의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식하고 있고요. 제 능력은 제 실력은 제가 아는데요. 제가 지금 부족한 건 바로 구독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단에 보이시는 010-8109-2058번호로 구독 딱 두 글자만 인증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 텔레그램 방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 어렵지 않습니다. 010-8109-2058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 구독자 인증이 되셨구나 하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방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계좌가 커가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독 하나만 해주시면 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 능력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드리면서요. 수익까지 안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인증 하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인증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